사실 112가 전화 옵니다, 이제. 이제 111 와요? 네. 같이 앉아서 팀워크를 짜고 있는 거죠. 웬일이에요? 그걸 다 가능해요? 그게 기술적으로? 네. 이제 전화 발신 조작을 해서. 그럼 속지, 그래서? 그래서 112인데 좀 전에 은행에서 전화 받았죠. 이제 은행에 전화 받은 것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나란히 옆에 앉아있는 네, 옆에 앉아있습니다, 다 같이. 니는 아까 전에 내가 경찰 역할 했으니까 니는 금융감독원 역할해라. 니는 이제 은행 직원 역할해라. 팀워크를 짜서 이제 한 사람을, 바보를 만드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뭐라 그래요? 112에서 보안 강화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까 가입을 해라. 그러면 불러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똑같은 농협창이 뜹니다. 어머 어머 어머. 이제 보안 강화 서비스에 가입을 하려면은 진짜 몰랐어. 이제 파일을 다운을 받아야 된다면서 팝업창이 하나 뜹니다. 네. 그걸 받는 순간에 컴퓨터나 이제 모바일에 악성 앱이 깔리는 거예요. 어머 어머. 보안번호 30 넣어라. 이체 비밀번호 넣어라, 보안번호 넣어라, 이제 자기가 그냥 치는 거예요, 다. 이거를 안 치면 지금 자꾸 전화상으로 돈 빠져나갑니다, 돈 빠져나갑니다 하니까 얼른 쳐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너무 깜짝 놀란 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지금 그대로 속아 넘어갈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피해자들의 밑바닥의 불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구상권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실제로 범죄를 한 적도 없고 돈을 그 받은 적도 없어요. 그렇죠, 없지. 근데 범죄에 이용이 돼가지고 피해자인 내가 오히려 돈을 물어줄 수도 있다는 불안하지.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쓴 적도 없는데 어떻게 물어줘. 이런 불안한 심리가 있고 어느 정도 이거를 안 믿느냐면 제가 사건 진행 중에 의뢰인이 한번 전화가 왔어요. 무슨 직업에서 전화 왔는데 자기는 은행지에 딱 하나 그 땡땡은행 하나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거래 통장 있으시죠? 하면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범죄 이용됐다고. 그래서 제가 보이스피싱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는데도 일주일간 매일 전화하시는 거예요. 안 믿어요. 변호사 말을 안 믿어요. 전 그게 궁금한 거예요. 형사님 근데 112로 발신번호를 112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112로 발신으로 경찰서에서 전화하는 경우가 없죠. 112가 경찰 신고할 때 112야. 그러니까 신고할 때만 112를 우리가 누르는 거지 발신... 네. 그 받을 때 그렇죠, 그렇죠. 수신번호 112로 해서 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도 다 지역번호 찍히는 그 경찰서 지금 당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면 뭐 이렇게 당했는데 벌써 네. 그러니까 야. 앞으로라도 네. 112로 전화가 오는 경우는 없다는 걸 아시라고 정말 그렇네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할 땐 그게 경찰에서 전화 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112 센터가 어디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번호로 나옵니다. 그렇죠. 지역 여러분 경찰에서 만약에 만에 하나 무슨 일로 전화를 하신다면 절대 02112 뭐 이런 번호로는 하지 않고 지역번호가 들어간 그 지역의 전화번호로 드린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아까 이기동 선생님께서 얘기할 때 순간 그냥 무조건 믿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조영구 씨가 열만만 MC인 게. 나 진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여태까지 벌어놓은 돈 다 지킨 거예요, 오늘. 나 진짜 은행에서 전화 오고 바로 경찰 있다가 경찰 전화 온다고 하면 누가 안 믿어, 믿지. KBS